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혜성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방황 중인 이들에게 조언을 건넸다. 8일 이혜성의 유튜브 채널 혜성이에는 흔들리니까 청춘이다. 나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당신에게 20살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.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며 불안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이혜성은 경영학과를 졸업한 동기들과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다.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? 망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가는 길이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닐 때 오는 불안감이 있다며 솔직하게 고백했다. 이혜성은 이어 예능을 하면서 방송인으로 살고 있는데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더이방인처럼 느껴진다. 어떤 방송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며 방송을 안 하고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다.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. 나는 책 읽으면서 인생의 진리에 다가가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전했다. 지난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혜성은 2020년 5월 사표를 제출하며 방송인으로서 이 길을 택했다. 이혜성은 이를 언급하며 아나운서가 됐는데 퇴사라는 선택을 했고 내 인생은 정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스트레스였다면 지금은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다.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현재 자신의 상황이 불확실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기회라는 생각을 밝혔다. 문혜준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